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81살 천모 할머니는 지난 19일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밑에가 뻘밭이라서 할머니가 발버둥 치는 상황에 물이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할머니 저기는 왜 가셨을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김해 자택에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제 80대시거든요. 두 분이 네. 함께 살고 계셨는데 지난 19일 낮에 할머니가 이제 사라지신 겁니다. 아.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네.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아들이 또 112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한 30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네, 수사는 아들이 집 대문 앞에 달아놓은 CCTV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하. 경찰은 출동하자마자 CCTV를 네. 확인해서 할머니가 집을 나선 시간 그리고 걸어가신 방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 속도를 감안해서 네. 아직 멀리 가지는 못하셨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뒤짐지고 나가는 저 모습이 저 집에 있는 CCTV에 잡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집 네. 주변의 농로와 갈대숲 일대를 수색하고 된 것이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좀 강범위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역 112 순찰차 3대, 타격대 5명, 역청 수사팀 인원 3명, 항공대에 경찰 헬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방 한 500m 전방에 그 갈대숲이 있습니다. 늪지리들과. 그 주변으로 이제 수색을 실시하게 됐는데 갈대밭 근처에 일을 하던 그 할아버지가 갈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 이 갈대숲에서 소리가 난다. 더 신고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바로 계셨던 모양이네요. 예, 저기 김해 대동 지역 저기 보셔서 알겠지만 네. 키높이로 갈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은 또 웅덩이가 여러 군데 파여져 있는 네. 늪지대였기 때문에 사실 수색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어지구대의 새내기 순경 한 분이 네. 이제 무선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한 30m 정도 막 진행해서 찾다가 네.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할머니를 마침 발견을 한 겁니다. 아이고. 수색 시작한 지 한 2시간여 만에요. 네. 현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 뻗은 것도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할머니 천천히 나오세요. 그 뒷걸음 나오는데도 정말 힘드네. 네, 방길견 당시 할머니는 1.3m 깊이의 뻘에 빠져서 목만 내놓은 채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네. 김순경은 곧장 할머니 뒤로 가서 목과 허리를 번갈아 잡아당기면서 네. 할머니의 몸을 밖으로 빼낸 것이죠. 물이 어깨에서 목까지 차온 정도에 있었으면 또 밑에가 뻘밭이라서 할머니가 발버둥 치는 상황에 물이 자꾸 앞으로 뒤로 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저 훌륭한 경찰이 저 할머니를 구한 우리 저분이네요. 아이고, 인물도 좋습니다. 예, 사실 건강한 어르신들도 그냥 평범한 농로에 빠져서 이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구조를 못 받아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밤에 그런 일이 가끔씩 있죠. 예, 네. 뭐 가족이든 경찰이든 어쨌든 마음을 되게 졸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갈대숲 사이에 저 방금 보셨겠지만 저 늪에서 오랫동안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가 이제 구조를 받으셨는데 아마 네. 가족분들 연신 경찰분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관이 이제 할머니를 발견하고 1층에 있을 때 물이 들어온 그 시긴 모아이더라고요.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할머니 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수색 활동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구한 유공을 해가지고 청장님이 이제 심의위원에 늘어가지고 호창을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사 만사팀이 김순경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또 경남경찰이 함께한 일인데 본인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왔습니다. 네, 참 모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이 치매 어르신 계신 가족들 입장에서는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보니까 집 앞에 CCTV 아들이 설치했다고 하는데 아들 마음도 참 느껴집니다. 예. 실종신고 받고 나서 좀 기다려봐라. 또 언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 않고 바로 수색에 나선 우리 저기 경남경찰 모두 다 애썼다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